부르심에는 대책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만나 스토리에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충격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점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과 결핍이 있을 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사기의 신앙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난 메시지입니다. 크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축복도 시험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고난만 시험 도구가 아니라 축복도 시험 도구가 될수 있다. 그두 번째는 부르시면 대책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그냥 몰아주시면 안 되나, 그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도 시험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시험도구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축복도 큰 시험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절을 보시면 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치에 내리니 백성이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이 무엇입니까? 테스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순종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시험 이게 구분 내다 하잖아요. 유혹은 넘어짐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리는 없고. 시험이죠. 시험은 목적이 성장과 성숙과 잘 되는 거, 살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겁니다. 통과해야 돼요. 이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축복의 일종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테스트가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 이 순종 테스트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렵다거나 능력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불공평하겠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만 있으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못할 거 명령 안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용이성이에요.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16절인데, 16절 한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가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고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택배를 보내도 되잖아요. 택배로, 쿠팡 택배로 이렇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깥에 만나를 주시고 가서 거두어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하면 게으름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져오면 돼. 그게, 그게 사실 순종의 행동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집어오는 것 정도.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1인당, 머리두당한 오멜. 오멜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2.2리터입니다, 정확히. 이게 10개가 모인 게 에바예요. 우리도 뭐 큰데 에바다 그러잖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에바가 제일 큰 양인데, 22리터. 엄청 많아요. 근데 오멜을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래서 한 오멜. 근데 그것만 딱 가져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거죠.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뭐죠? 갈라데아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겠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절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막 널려 있는데. 근데 한오멜씩만 갖고 와라. 이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차례 때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주는데, 어떤 때는 맛없는 빵은 뭐 별론데, 지난주에는 맛있는 빵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피자 빵이었어요. 목사인데 두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이게 준비하다가, 어휴, 큰일 날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뭐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도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빵 종류를 여러 개 하니까 골고루 가지고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빨리 못 가고. 그것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이게 만나 훈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런 거죠. 19절 보면 뒷부분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20절. 순종하지 않냐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런 얘기 뭐죠? 세이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용하라. 그러니까 한 오멜씩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의 문제라 그러면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는 불신의 문제예요. 왜 쌓아두죠? 내일 하나님이 안 줄까 봐. 그죠? 내일 굶으면 어떡해? 내일 일은 내가, 내기,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게 아침까지 놔두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랄까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건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라 쌓아두죠. 우리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 가난하지도 않은데, 그냥 쌓아두고, 쌓아두고, 쌓아두고. 여러분, 돈 쌓아두니까 그 가치가 있던가요? 뭐, 한번 이렇게 뭐, 환율 바뀌면 끝나는 거고, 뭐, 경제 한번 뒤집히면 다 끝나버리고, 그냥 먹은 게 남는 거예요. 쓴게 남는 거라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본 일본 사람 보세요. 뭐 먹지도 않고 다돈 모아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빌딩 3분의 1 샀다가 산 거에 10분의 1을 팔아 먹고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바보들이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때참 그런 바보들이 어딨나. 근데 우리도 뭐 반쯤은 바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에요 불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마귀가 딱 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온통 걱정뿐이에요. 그러므로 걱정 많은 사람, 염려 많은 사람은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먹으라 그러면 다 먹는 거예요. 다 쓰라 그러면 다 쓰는 거고 화목제 정신도 그거잖아요. 소한 마리 잡으면 그 500kg 어떻게 가족 네 가족이 먹어요? 그 하루만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신다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나눠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죠. 소한 마리를 하루 종일 다 먹으라고 그러면 뭐 아는 사람 다 불러도 못 먹을 걸.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먹어요. 그죠. 막 끌어다가 먹고 그래야 다 먹겠죠. 그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쓰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이런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는데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입니다. 고와같이 살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 만남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면 대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려로 부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군개 죽이겠습니까? 대책이 반드시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물의 문제죠. 물 없을 때아 마라에 물이 없는데 반나절 11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니까요. 엘림에 뭐.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9로가 있다며 하나님다 준비해놨는데 대책이 없는 지 알고 투정 부리잖아요.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원망을 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이건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람을 따라가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을 비교해 본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어, 너는 너의 나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대책이 있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또 그러니까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삼촌 따라 온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섭섭하고 다툼이 있으면 섭섭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 내가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저 뭐, 뭐, 당신밖에 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있죠? 맨날 의리가 어떻고, 예수 그 의리 수도 이렇게 읽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라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여기도 보면 백성들, 모세는 하나님 따라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원망하죠. 그 앞부분에 마라에서도 보면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 원래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를 모세 따라왔으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이 왜 나쁜 거냐?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된다고. 여기도 보니까 뭐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 버릇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뭐 죽겠대. 배불러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이 좋다, 뭐 이러든지. 말을 만들든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린 그러다 보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최고예요. 믿음대로 되잖아. 죽겠다, 죽겠다, 이거 그러니까 다 죽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죽, 죽는다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못 살아 할때코 풀다가 잘 됐다고 흥해라, 흥해라, 흥하다가 흥 코물 나오는 애들 다 흥했어. 우리 애들 보면, 그러니까 흥해라, 흥해라, 손흥민, 보세요. 얼마나 잘 돼? 흥민. 흥해라 흥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흥자도 많이 들어가고, 맨날 무슨 뭐 받침 없는 이름으로만 짓지 말고. 딱그그 그 시대 유행 따라가지 말고 흥자 집어넣어요, 그죠? 놀부 말고 흥부잖아, 흥부, 그죠? 흥자 들어가면 다잘 된다고, 흥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나오고 이 절에, 삼 절을 한번 볼까요? 이 원망하는 사람은 착각과 왜곡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나이게 3절 읽으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안 웃긴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이네요. 이는 오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과 왜곡에 빠져 있죠. 노예잖아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 아 고기 가마 곁에서 뭐 했을까? 고기 굽고 있었겠지. 지가 먹었나? 노예한테 주는 거 봤어요? 아, 식당 가면 종업원이 고주면은 먹어요. 그니 그러니까 고다가 하나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어. 그 주인이 먹을 거 구워줬으면서 지가 먹은 줄 알아. 그래서 먹은 거로 착각을 해. 또 하나 뭐 해?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배불리 못 먹었다니까요. 이런 적 없어요. 근데 뭐 상차려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잊어버린 거야. 내가 배불리 먹었을 때래. 그러니까 과거, 왜곡, 기억, 왜곡. 진짜 그래요. 제가 이런 거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 사모가 진해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해군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지상천국이 진해고 자기가 살던 집이 얼마나 부잣집인지 우리가 가난하게 안 살고 되게 좋은 집에 살았대. 양옥집에 살았고. 뭐 그래봐야 관사 아니야? 뭐 좋아해, 얼마나 좋겠어. 잔디가 쫙 깔려있고. 나 하와이인 줄 알았어. 잔디가 쫙 깔려있고. 거기서 축구를 할수 있었대. 그 얼마나 넓어야 돼 집이? 아그 대령한테 그렇게 좋은 집 주나? 바나나 나무가 있었대. 뭐 있겠지, 뭐 더우니까. 뭐한그로 한 적. 그다음에 해군 기지 사령부가 있는데 뭐 길이 뭐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제가 고성석에 갔다가 진해 갔어요. 진짜 이제. 잔디는 그냥 잡초 밖에없고요 바나나 나무는 보이지도 않았더라고 하나도. 그리고 그냥 시골에 시골. 아, 여기 진해 사실 분 죄송한데. 서울에 비해서 시골이에 요 시골, 그걸 뭐 좋다 그러는지 그왜 그러냐면 벌써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어렸을 때 좋았겠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가 되게 큰줄 알았거든. 아 운동장 그거 뭐 끝에서까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 전에 가봤더니 요만해. 건물에 뭐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 데는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 키가 커가지고 뭐 이렇게 작았나?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이에 어린 시절 아름답고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가봐요. 그거다 착각이지. 판잣집이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 너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 그래요. 뭐다 좋은 것만 그러니까 원망하려니까 왜곡하게 만들지 마귀가 왜곡의 대표적인 게민속이 11장 5절에도 또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없이 노예한테 가법이죠 아니 사회복지가 되게 잘돼 있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던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걸 준다고? 요즘에도 비싼데? 이 최고의 조미료인데 노예들한테 죽이는 뭐 개박같이 줬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줘요? 이런 거를 근데 이걸 값 없이 먹었대. 완전 착각.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면 착각과 왜곡이죠. 요즘에는 어떤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SNS죠. 남들 보면 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1년에한번 가는데 뭐 찍고 밥다 먹잖아. 매날 찍기만 하고 그죠? 평상시 에그러고안 먹잖아. 어디 가가지고 찍으러 가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요, 다 미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다 미인들만 보여 있어. 아니 아닌 거 알잖아. 요 여기 미녀 있어. 근데 SNS 들어가 보세요. 다 미인들이야. 난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다 착각과 왜곡에 빠진 것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라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움직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죠.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 복음 증거했을때 핍박당하잖아요. 그때 사등적 5장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대 그러니까 어떤 거죠?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따르면 상황은 안 좋은데 기쁘대 감사가 나온대요. 반면에 사람 따라가면요 다 좋다가 뭐 하나 나쁘면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도 아닌 왜곡이 막 벌어지고 이게 우리 일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야 돼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모세의 해결책이 너무 좋죠. 이렇게 원만불평하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지금 시라면 예배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어디 나오죠? 구절입니다. 구절 9절. 구절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해준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원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해결책이 그거예요 뭐 원망하지 마라 그건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건 뭐 윤리설교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임지 안에 놓여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누추하게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안 보니까 맨날 뒤에서 남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겠어 그거 외에는 낙이 없는 거 어떻게 해 뭐할 말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임지 앞에 나가면 영광을 이야기하게 돼 있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본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못해보세요. 자기가 영광을 보니까 영광 안에 살아가잖아요. 백성들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날 따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양몰리 개예요. 내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 영광을 봐라.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남메이지는 뭐냐 면왜 일용할 양식이냐 이거죠. 그냥 한꺼번에 몰아주지. 일주일에 한번 주든지, 아니면 뭐한 달에 한 번씩 주지. 이거는 제가 볼때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맞나?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 그런 거겠죠. 1 3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가니까 이슬같이 이게 진주에 막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우리 매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뭐 비, 비슷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뭐 유대인 중에 뭐 단지파가 뭐 와서 뭐 왔다며 뭐단 단군이 됐다면 뭐 이러고. 믿으면 믿음 안, 믿음 안 돼요. 하여튼간에 우리는 국뽕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도 막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 그러고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왔더니 나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조선이래. 근데 그걸 어떻게 쓰면 chosen으로 썼거든. 초준. Chosen. 뭐? 초준? 선택된 이잖아요. 그 영어도 몰라요? 예, 초준. 선택된. 그래서 놀랬대잖아요. 조선을. 초초인데그 초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그 초준에서 놀랬대요. 태한받은 백성이냐고. 제가 볼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빨리빨리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엄청 빠르고, 그죠? 막 천년이 하루 같고 막그러잖아 우리도. 어 그리고 만나에 대한 인사이트도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동요 가운데. 벌벌 눈이옵니다. 하늘에서 눈이옵니다. 그다음 너무 높아 나가게 돼.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자꾸 뿌립니다. 난 이게 만나갔더라고. 이게 만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눈을 보고 떡가루래? 하늘나라 선녀님들 천사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뿌려줍니다 이거 보니까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진짜.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눈이 떡가루 같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먹을 것, 우리의 은, 은혜, 우리 필요한 것다 채워준다고요.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늘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두 번째, 날마다 주는 이유가 뭐냐? 신선함이에요. 그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는 게 좋지. 매일매일 주는 게 신선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뭐 남은 거다 냉동실에 넣고, 냉동실에 넣으면 괜찮다야. 벽돌식품이라 그러잖아요. 벽돌식품. 그래서 제가 이게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랬어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절대 안 상한다고. 그런데 봤더니 얼린 고기, 물론 기간은 길어요. 1년 동안 꽝꽝 얼린 고기 있죠. 기준이 200RLU래요. 나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오염도 기준인가 봐. RLU. 200이래, 200. 그런데 1년 얼린 고기가 28,000이야. 죽어요. 남편 죽이고 싶으면 1년 동안 꽝꽝 흘렸다가 그거 해 주면은 28,200이 기준인데 굴비, 굴비는 얼마 돈지도 모르겠대. 꽝꽝 흘린거 25,000. 하여튼 딴건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변기보다 100배 더럽대. 그럼 되겠죠. 아,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얼린 고기 줄까? 뭐 이런, 이런 느낌. 그래서 얼리면 안 돼요. 그냥 생으로 먹어야지. 고기는 원래 냄새 안 나거든요. 냄새 나는 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니까 냄새가 나지. 돼지고기가 빨리 상하니까 돼지고기가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조사를 봤더니이 얼린 고기가 식중독, 로타바이러스 검출되고, 노로바이러스. 제가 아는 분들께 틀린 얘기죠. 영하 20대에도 안 죽는데, 노로바이러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 같지 않죠. 매일매일 신선한 거 주십니다. 일요일 양식이 좋죠. 그 싫다 그러면 얼린 공기 줄게 오라고 얼마든지 노로 바이러스 뭐 로타 바이러스 왕창 있는 거 요즘에는요 제가 빵 빵을 별로 안 먹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뭐 빵을 먹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빵도 뭐 돈이 있어야 먹지 우리는빵 없었어요 빵 빵이라 그래봐야 뭐 딱딱한 건빵 이런 거였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놀랐던 빵이 뭐였냐면은 보름달이었어 어 이렇게 부드러운 빵이 어딨나 그 마지막 먹은 빵이에요. 빵 격은 그밖에 서 보름달. 근데 비싸서 먹지도 못하고 뭐다 여자들 만 먹지만 남자 먹나 그거. 근데 요즘에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 사무실 앞에 뱅스톡이라는게 생겼어. 프랑스 베이커리래. 어아 근데 거기 뭐 아침에 뭐 집에 밥줄 사람이 없고 그럴 때 가끔 가는데 소금빵을 요즘에 젊이들이 은 좋아한대. 진짜 맛있더라고 소금빵. 그몇번 가서 먹으니까. 거기 파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막 나온 로스트 된 커피래. 막 나온 거래.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막 나온 소금빵과 막 로스트 된 커피. 이게 만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기분 나쁜 사람은요, 뭐, 10시간 전에 구운 빵, 뭐 그런 거죠. 그죠? 커피도 막 이상한 거. 하나님의 마음이 뺑스톡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커피, 좋은 빵. 그런 거 준다고, 오래 묵은 거, 오래 오래, 골동품 같은 거, 그런 거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거, 그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이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한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며칠을 산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토요일쯤 되면 좀 빌빌 되지 않나? 날마다 날마다 하나께 신선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거. 이게 새벽 기도 훈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매일의 동행이죠. 그리고 어떤 분을 좋아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주님 만나는 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 을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난가부.